우리가 탈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이제 에펠탑 앞에서 이걸 타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닐 건데, 이틀 타는 비용이 32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5,000원 정도. 기념사진을 우리 자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출발. 우리 좋다 이거 편하고. 우리가 탄 거랑 똑같은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리지행의 이상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4대죠? 네. 24대가 이제 저쪽 앞에는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돌아갈 때 차가 네. 이게 뭐죠? 그 이제 군인들 상위 용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퇴역 군인들 요양소로 하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 요양소 네, 그런 걸 만들었는데 네. 이제 혁명 이후에 이제 뭐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폴레옹 죽은 다음에 원래 다른 데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무덤이 있었는데 네. 1860년도에 여기로 이장한 거죠. 예. 이거 뭐예요? 세인트 루이스예요? 뭐예요? 네. 세인트 루이스, 이거는 성당. 그러니까 보통은 뭐든지 옛날 건물이 있고 성당이 꼭 있어야 돼요. 공인은 뭐든지 간에. 예. 네. 이게 성당, 이제 일종의 성당이었죠. 그러니까 성당 밑에 이제 지하에 보면 나폴레옹. 네, 나폴레옹.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들어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노댕미술관. 네, 이거 뭐죠? 생강산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거 가렸나? 아, 이거야? 예, 이거. 지나가 차가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생강한 사람이 있대요. 미지엄 노댕. 그거야. 노댕미술관. 그거 이제 노댕미술관. 아예 내가 생각한 거. 은퇴하는 이제 군인들 있잖아요. 그 요양소로 쓰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앵벌리다 박물관. 군사 박물관. 우리 어디 가요? 어디서 내려요? 지금은 한 완전히 도시고 노트르담에서 내려가지고 파란색 하고. 대포가 대포가 진짜 있네. 안 내릴 때 없나? 뭐.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저기가 그랜드 뭐라 그래? 그랑팔레. 다리를 갖다 저기 알렉산드르 3세교.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죠. 마크 박람회 때. 저기 빨리 나갔다가 나가면서 먹으면 만든 다리다. 1897년. 1899년도에 그거 있잖아요. 박람회 전에 만든 알렉산드르 3세교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다리 되게 멋있네 여기.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 콩코드 광장입니다. 상젤리제는 그 루브르 그 궁전에서 개선문을 있는 데까지의 그 거리를 그 조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젤리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본이라는 의미예요. 아, 콩코드의 분수가 나옵니다. 오벨리스크가 나오고 원래 콩코드 광장에 원래는 되죠. 진짜 이런 루이 15세 광장인데요. 아, 루이 15세. 원래 루이 15세 광장. 기마상이. 예. 네. 기마상이 있었대요, 여기. 아. 근데 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루이 15세하고 마리 앙뚜안에 때 결혼식이 네. 네. 열렸대요. 아, 콩코드 광장에서. 네,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 열린 데서. 예. 네. 처형을 또 당하고. 네. 참, 예. 네. 슬픈 또 이야기 없네. 저게 무슨 성당이라고 그랬었죠? 네? 저 앞에 네, 마들렌 성당. 마들렌 성당. 이게 마들렌 성당. 마들렌 성당. 마들렌 뜻이 막달라 마리아를 뜻하는 거. 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냥 말하는 거. 옆에는 이렇게 상점들이 마들렌 성당의 멋있다. 모습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그려져 있네요. 천사들하고 같이 십자가도 있고 상당 멋있네. 야, 멋있다. 여기서 공연도 많이 열리거든요. 네. 한국 사람도 몇 명 여기서 공연했을걸요. 소망 같아요. 여기 보면 성당들이 음악회라든지 공연 많이 해요. 아, 마리아라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저건 그리스 시대 신전은 신전이잖아요. 거기 신전인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신교잖아요, 거긴. 다신교인데 이거는 유일신 사상을 넣어가지고 그냥 기독교 종교건축물로 만들어버려요. 네, 그때 당시가 그냥 나폴레옹은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네. 로마 진짜 그리스 있잖아요. 그 신화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나폴레옹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그렇고, 회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건축물에도 그렇고, 일종의 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처럼 로마 황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 사실은. 그런 프랑스도 그런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는 말대로 브랜땅 백화점 쌍으로 아니라 여러 개 모아놓은 딩크가 진짜 좋은 거고요. 개인 매장 있는 거고 백화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보수공사 중입니다. 잡화점들 갖다가 한 번 모아놓은 예술이다. 내가 브랜땅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장식이 있거든요. 장식이 유명해요. 장식을 갖고 이거 장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와요. 사람 줄 섰고 이제 크랭크하고 완전히 피앙찬란의 장식이었어요. 근데 건물 자체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훨씬 더 맛있어요. 갤러리 라파이에트 옆에 있거든요. 뭐야? 우리 표를 산 데입니다. 캠투어 본점. 원래 그냥 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버스 타는 데 없나? 네. 이게 이제 볼래라고 하는데. 네. 창문이나 다들 해주고. 왜 창문이 두 개예요? 일단 그 사생활이 그렇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좋을 때 밤에는 다 보여요.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모든 걸 있어가지고 낮에도 좋을 때 창문이 열고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아. 바람이 이제 통하고. 네. 근데 용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확실히 닿아주고 이거죠. 밤빛을 네. 아침에 이제 커튼은 그래도 커튼보다 저기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면 돼가지고. 아, 저기 밑으로 이렇게 된 거죠. 밖에서 나중에 갔다가 바로 바스티유 광장에 가면 바스티유 이제 오페라 극장 네, 네. 2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가르니. 오페라라든지 뭐 바
발레. 주로 발레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오페라. 오페라. 야, 건물 되게 멋있다, 이거. 디지털 오페라. 이건 몇 년 정도? 그것도 그때 당시. 이것도 그때 당시? 19세기 중반에. 가르니에라는 사람이 이제. 네. 가르니에가 오페라 건물 하다 프랑스에 있는 건물도 많이 지었어요. 아. 보르도가 보르도 대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극장을 그다음에 그 여자들한테 나는 여기서 앉아서 돌아봤는데 하더라고요. 우리 아까 그 르노토르처럼 불려다니는 거죠. 여기도 광장이 비슷하게 오페라 건물 아니구나. 진짜 멋있다 여기. 여기서 저번에 와서 앉아서 돌아봤어요. 아. 엄청 화려하네. 처음 뭐예요? 제옥스? 신발 가게. 신발. 제옥스 신발이 그 발냄새 발냄새가 안 나는 특수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서요? 네, 안도라 공항, 안도라 공항 지금도 관광청. 면세, 네,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면세 관광으로 많이 가요. 아, 면세 관광. 원천하고 원천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파리 오페라입니다. 파리. 모로코 관광 안내도 2층 버스를 타고 루브르를 여기 자기 가게 들어갑니다. 몇 미터까지가 네, 그 땅을 많이 찾아요. 그것도 자기 게 아니고 공용 면적이에요. 공용 면적, 그렇지. 공용 면적이죠. 그렇고 어떤 데는 원래 본 식당보다 밖에 자리가 많은 데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커피 먹었던 커피랑 사람들이 다 커피 먹고 우리 거부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내일 여기 와서 봐야 되는 우장 네네 네, 그거 봐야 되는 줄 서고 들어가는 거 아까 땡 광고를 해. 근데 이게 네. 유럽 나라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면 네. 시간이 많으면 누구 다니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거로 이런 걸로 그렇죠. 이렇게 딱 이제 진짜 이걸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럼 내려가고 광고하는 방법을 좀 해야 돼. 이게 뭐야? 유튜브로 아 여기는 성당이 뭐 유명한 집 옛날에 지금 유명한 교회 거품마대 많잖아 성당에 그러면서 성당이 이게 뽕네프 다리에요? 이 다리 뽕네프 다리 뽕네프 다리입니다. 상마르트? 백화점 뽕네프 다리 뽕네프 다리에 술 먹는 사람이 밤에 그렇게 많다 그러던데 특이하네 재밌는 게 뽕네프라는 곳이 뭐냐면 옆으로라는 게 뽕네프를 찾아서 풍경인데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자리에요 이제 가장 오래된 자리라고? 마셨던 노트르담 성당에 왔습니다. 차가 많네요. 마크로 시트로엥 여기까지 네, 프랑스가 이제 시트로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조하고 르노 세 개. 푸조 여기 르노나 푸조가 여기.
기차 많네. 그래. 1위에요. 자기 근래에서. 아, 그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희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파란색 타고 왔는데 방금 파란색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이쪽으로 이제 해갖고 바스티유하고 중요 지점은 바스티유 광장하고요. 예. 그다음 여기 프랑스 밑에랑 그 뭐죠 국립도서관. 우리나라 외교장작 있는데 아. 여기, 네. 여기 이제 다 소장돼 있거든요. 주요 문서들. 아까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거요? 예. 이게 이제 지금 관공서들이 원래 이제 중앙에 있던 것 같다가 이쪽을 이게 새로 재개발된 지역이에요. 행정타운이에요? 네, 그렇죠. 다 옮긴 거죠 이쪽으로. 이제 리용이 행정하고 뭐 그런 재무 쪽, 이게 재무부가 옮겼어요. 그래갖고 재무하고 관련된 그런 뭐 그 뭐죠?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주위에.